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하나님 말씀 상기해보겠습니다. 우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사람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38년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허락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의 참뜻은 뭔가 하면 사람이 안식하도록 쉬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쉬도록. 그래, 6일 동안이나 7일째 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쉬도록, 피곤한 몸을 쉬도록 그 안식일을 주신 건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주님이 이 병든 사람을 낫게 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자리를 두고 걸어간다고 일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잘못 깨닫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 잘못 깨달음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2장에 그런 말씀 나요.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에서 있다. 그런데 이 병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안식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날짜로 생각해요. 날짜로. 그래서 안식일날 내가 자리를 안식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여기서 뭘 깨닫는가 하면요. 이 기적에 대한 놀라움을 놀랍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8년 병자가 예수 한마디로 나와서 걸어가면 초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놀란 눈을 가지고 계시나 이거 생각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3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리 들고 가면 참 좋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매여 가지고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매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매인단 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문자에 매인다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문자에 이 사람들이 문자에 매인 사람들이죠. 이 안식일의 참뜻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조문의 법의 문자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란 분을 봐도 놀란 걸 몰라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 병나서 가는 걸 봐도 좋아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정을 인정이 메말랐다 그럴까요? 인정이 마비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잔머리 읽으면요,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상당히 이게 역사를 보면. 중세 천년 동안 카들교가 이 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5천만 명이나 죽였대요. 5천만 명. 종교에 변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누구 죽였어요? 하나님도 죽였어요. 그분을 믿고 따라서 죽였어요.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게 이 종교인들이 사상에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양심적인 마음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삐뚤어지면 잘못 보고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참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자기들이 그 남을 이렇게 비난한 만큼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뒤에 보면 그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사경인데 끌고 와서 그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엄들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돌을 두고 자기들을 쳐야 되는 남을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가르쳐야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나한테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생각 못한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만 적용해요. 자기는 적용 안 해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 못하게 돼요. 자기가 연약이 많으니까. 남의 연약을 동정하고 불쌍해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게 되지 않으면 그럼 자기도 정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남도 동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자기 연약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연약을 볼 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 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류에 목숨 버릴 것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 모순이 뭔가 하면 왜 다른 사람 버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독선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귀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 귀중히 여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는다. 그래? 그게 사실이야? 예수는 그 말을 안 믿었어. 오늘 내가 타국이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 말씀했어요. 그 말을 안 믿으셨어요. 여러분 혼장담하시면 주님 안 믿으세요. 그 말을. 혼장담할 만큼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못 되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세 번 부인했을 순간 제일 먼저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 버린다고 저 안 버린다 한 세 번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입을 다물어야 되죠. 주님 부인한 사람이 있어도 비판할 수가 없죠. 그런 자기를 주님 불쌍해지셔서 통과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남의 연역을 불쌍히는 동정하는 어떻게 하면 저거 도와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이 법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적용하는 남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교만이죠. 나은 사람 없어요. 주님은 똑같이 보세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네 하나도 없다. 주님은 거기서 거기에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야. 여기는 우리나 다 같은 거예요. 속으면 다 똑같아. 이 속에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살인할 수도 있고 사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데 타지 잠재력이 있어요. 다만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감옥에 안 간 것뿐이죠.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 같아요.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럼 의롭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하고 동정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 된 거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이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내가 그렇게 했냐. 날 고친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시면 그분 말씀대로 하시면 그건 옳은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이 하나님 종이시니까 참된 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만 괜찮아. 우리가 이전 공부할 때도 그 물로 포도주 할 때
예수님 육신 어머니 마리아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 하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나를 낫게 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준 분이 말씀하니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인생을 형통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그건 위험한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낫게 그가 자리를 걸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틀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너를 낫게 한 분이 누구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병고침 받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는 이렇게 무명한 사람, 이렇게 불행한 사람,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떠나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다. 아까는 연못가에 있었잖아요. 목가에서 그 허송설하던 사람이죠. 뭐 이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혹 누가 나를 불쌍하게 해서 나를 안하다가 좀 넣어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40여 년 가까이 허송설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만 다음에 어디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예수 알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하게 되고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읽게 되고 읽으면 순종하게 되고 또 예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연못가에서 어성되던 사람이 성전에 와 있어요. 놀랍잖아요. 예수만 알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함없는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참으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는요. 그 속에 영생이 들어왔다. 생명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생겼다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태어나면 첫 달 울잖아요. 젖 물리면 우리는 그치죠. 그래서 영생 얻으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읽게 되고 듣고 싶어서 성공문에 내가 있으면 찾아가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성전에서 이 사람 만났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참목자이시죠. 고쳐놓으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무슨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참목자이시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더 심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건 8장에 봐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나도 정자지 않으니 아니하나오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많은 병이 죄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았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참 고마우신 분이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이제 과거에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술 마시러 간다든가 또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간다든가
또 사기에 물든 사람 사기를 한데 머리 쓴다든가. 그런데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도 그것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나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성령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악이 일어나서 악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돼. 성경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 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 기울이는 것이 성령 쫓아 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 만났을 때 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지혜 성품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복하자 마음, 좀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어하는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건 육신이죠. 성경은 그러지 마. 원수도 사랑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그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면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래서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모든 죄가 병으로부터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오는 병이 많이 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기 손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건 이제 성찬에 잘못 참석해서 얻은 병인데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 일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대하는데 술 취하는 사람, 혼자 먹고 배부르고 이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성찬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 약하게 하시고 또 병들게 하시고 또 데려가시까지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소경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1장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죄로부터 오는 병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리면 그런 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주님이 이런 병을 허락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좀 바른 이야기를 주님이 이제 이 어린 양이죠. 38년 동안 하나님 복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심한 거 임하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도들과 모이는 모임에 참석도 않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요. 또 텔레비나 보고 수행 친구들과 지나면 우리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치중하고 사느냐, 우리 영혼에 치중하고 사느냐, 육신에 치중하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읽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건강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와 싸울 때는 항상 죄한테 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부전승을 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죄에 상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갈라졌을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만 가 있었죠. 하나님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니까 하나님 가 있으면 딴 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다면 지금 난 육신에 치우쳐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식욕이 없으면 병들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말씀에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식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모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한번 주님이 고치는 방법을 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봐서 이제 이 병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이 불쌍한 사람 고쳐주셨다고 핍박한 거예요. 왜? 그들 생각에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응?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거라고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있는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식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지 안식일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중요한 진리. 사람이 안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게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렇게 나은 사람에 대한 그 즐거워하는 마음, 함께 즐거운 마음도 없고 이 고출문에 대한 놀라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또 비정한 말을 하잖아요. 어째 안식일인데 자리도 걸어가냐.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이해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우리 인격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하나님 본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본다고 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그 인식이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탄이 내가 하나님이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 하나님이 체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구약의 만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반갑고 예수님 말씀이 다 옳고 하시는 일이 모두 옳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하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러죠. 죄인형을 식사하니까 죄인형을 식사한다고 또 주님 남을 하죠. 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8장에 보시면 54절부터요.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 앞에 걸 보고 왔는데 그 앞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이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으리라.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서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마귀를 믿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아. 육체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지. 그러나 영적인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는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이렇게 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잘못 대하게 되는 비정한 사람으로 되게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게 이제 공적으로 유대교가 예수님 핍박이 시작한 거예요. 이 안식일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을 범한다고. 그런데 아니 범한 게 아니라 안식 주신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로 안식일을 지키시는 건데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식을 줄 능력은 없고 또 이 문자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게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일한다. 이 아담이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동안 여러 면으로 이 상징으로 그림자를 보이셨어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단에 바름으로 이제 하루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안식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상징적으로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식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하신 일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하신 걸 모르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 나도 일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 하신 걸 잘 봐야 그 일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워져야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저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서 그 뜻에 합한 이런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잖아요. 자기가 이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자기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신다. 예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한 하나님. 우리가 영 1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주님은 여기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암시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함으로 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그 말 바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겉으로 온 사람이니까 겉으로 온 사람인데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가라. 내 아들 살았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그대로 되잖아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과정 이 모든 게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분이 성경 기록되기 제가 큰머리 좀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한테 여러분들 소망이 있고 이분한테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이분 앞에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의자만 살고 이분은 퍼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좋은 거예요. 전 주님을 21살 때부터 믿고 의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50여 년이 제가 59년도에 믿었으니까 50년이 막 넘었네요. 믿은지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제 생일을 축복하시는 거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축복하시는 그 제가 평생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이거 제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제가 월급 받는 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말씀이 든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 믿고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 준다고 제가 사양하고 그리고 왔는데 제가 자녀가 다섯이에요. 다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어요. 결혼도 다 시켜주셨어요. 좀 하나님 의지하고 사요. 하나님 결혼도 시켜주셔야 돼요.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 제 아내가 아픈데 다 피를 다 공급하세요. 한 대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저를 살게 하세요. 놀랍잖아요. 매월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 이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게 다 고백한, 여러분들 그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분의 양이 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친 하나님 아버지라 한 친 하나님을 예, 그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처하고 있다. 그도 아닌데 그랬으면 거짓말 하신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고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되셨을까요? 거짓말 하는 분을 제대 따랐을까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을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죽었잖아요. 기억해 보면 많은 사람 순결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종이 열심히 해서 광신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통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목숨 버리는 것도 큰 영광으로 알고 그래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40일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죠. 다시 혼자 약속하셨는데 내가 올 때쯤 되면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징조가 지금 범람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게 주님이 오시기가 임박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북한이 지금 이렇게 그 남을 위협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륜과 맞물려 있는 이런 일이에요. 그 우연한 게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동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요. 그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동방의 왕들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 왕들이 누구겠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심국가 되겠죠. 그런데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든지 없어지든지 그러는 거죠.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나면 다 없어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다 듣게 하시기 위해서 공상정보를 다 이 무너뜨리셨어요. 동굴 앞에 다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갔죠. 또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갔죠.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갔죠. 북한만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공평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북한에도 통일한 그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핵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언성을 봤을 때 양북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잘 모르죠. 그 여리고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북한을 주님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북한을 붕괴시킴으로 통일되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몽골 그에서 온 분들을 만났는데 예, 몽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공산국가 이렇게 민주국가 됐냐 했더니 공산당이 제일 서기장이 막 그 이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킬 때 스스로 물러났대요. 피 흘림이 없었대요. 자기가 그 군사를 생활할 수도 있는 안에 대한 참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 아니지만 주님이 그 이제 지금 잘못된 사람을 다 제거하시고 선한 사람을 세일을 잡게 해서 남겨보기 좋게 하게 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죠. 그건 잘 모르는데 여하튼 이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는지 중국까지 되는지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지만 지금 문이 열려서 마음대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되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복음들을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길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 희생당하지 않고 또 남한이 희생당하지 않고 좀 평화적인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어려운 게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가 일한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 없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모르는 것이 병이고 이걸 모르는 것이 죄이고 이 모르는 것이 우리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심으로 예수님을 아시고 믿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